남남 분녀 남 앵커 북 아나운서 같은 듯 다른 말 결의말 남 앵커 북 아나운서 네 사실은 남 PD 북 방송원인데요 같은 듯 다른 말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입니다 주영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정말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주제입니다. 저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그 나라에서 동양인이나 한국인들 비하하거나 욕할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쓰는 말로 은어로 어떻게 말하지 사실은 좀 알아보고 가요. 안 그러면 제 면전에서 막 욕하는데 제가 웃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국가인데 북한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나요? 아 많죠. 북한에도 욕이 많아요. 아, 욕도 많고 좀 욕의 성격이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은어도 많고 그렇겠네요. 그렇죠. 예를 좀 들어봐 주시죠. 뭐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북한의 유명한 욕은 일단은 갓나 시리즈는 들어보셨죠? 갓나 시리즈는 영화 드라마도 많이 나옵니다. 네. 시리즈 통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통으로. 그러면 하지만 욕이기 때문에 네. 제가 잘 쓰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, 네.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B로 다 처리할 테니까요. 일단은 여기 녹화할 때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. 네, 괜찮습니다. 좀 스트레스 줬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. 네, 갓나 시리즈 가겠습니다. 네. 갓나, 개갓나, 종갓나, 쌍갓나. 네, B 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갓나 뜻이 뭐죠? 그게 약간 어린아이, 뭐 약간 애송이 이런 뜻인가요? 아니에요. 기집애. 아, 여성을 네. 또 낮춰. 사실은 그렇게 여성을 낮춰서 부르는 욕들이 꽤 많아요. 이건 욕이라기보다는요, 이런 어떤 무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.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한 표현인데. 제가 북한에 쓰는 억양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은, 흉내 내볼게요. 니 갈비대 순서가 바뀌고 싶니? 혁명적으로? 이런 표현도 있다고요. 아, 이 표현 쓰나요, 진짜? 그거 표치수 대화에서 아닌가요? 네네. 아, 비슷한 말로요. 네. 혁명적으로 못생겼다. 혁명적으로 못생겼다. 아, 혁명적으로라는 표현을 자주 쓰네요. 네. 오늘 주영 씨 방송이 혁명적으로 재밌다. 자, 저도 한번 따라해 봤고요. 네. 49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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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무슨 말이죠? 49호? 49호 정신병원에 갔다 온 사람. 아, 예. 자, 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나는 질환입니다. 여러분, 저희는 차별과 혐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, 49호라는 표현 속에는 이 사람 정상이 아니네. 이런 것도 좀 녹아있다 이런 거고요. 그렇죠. 그런 비슷한 표현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다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? 삔 빠졌니? 삔 빠졌니? 네. 이건 뭘까요? 기계에 네. 부속품 하나가 빠졌잖아요. 아, 핀이 빠졌다. 그렇죠. 예. 우리 정상 작동이 안 되잖아요. 나사 하나가 빠졌구나. 그거 나사 빠진 것 같아. 그러네요. 나사네요. 나사. 삔 빠졌니? 예. 나사와 삔 차이입니다. 삔 빠졌니? 네. 자, 오늘 결의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고마워요, 주영 씨. 네, 고맙습니다, 우성 씨. 네.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.